얘들아. 뭐 이렇게 늦게. 얘들아. 뭐 이렇게 늦게. 박수. 야, 말투 왜 이래? 어? 아, 늦게 내려놓고 당당해. 왜? 시간 맞춰서 왔어. 응? 안녕하세요. 사장님기는 당나이기에 뉴 보스로 고유태의 리더 김종민입니다. 리더입니다. 와, 45살이야, 종민이 형.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엄마를 맡고 있는 신지. 코요테에서 엄마와 큰형의 싸움을 말리고 평화협정을 하고 있는 백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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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 근데 팀워크 너무 좋으신가 봐. 이렇게 같은 날 한 번에 다 오기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녹음할 때는 무조건 한 날에. 네. 네. 그래야지 뭐 피드백도 하고. 아, 그렇죠. 네. 뭐 좀 부족한 부분 채우고 하죠. 그거 자기 의견인 것처럼. 이제 제가 코요테 스타일이 나는 노래를 좀 이번에는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니, 키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키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키가요? 네. 그래야 신나거든요. 저는 키가 조금 사실은 좀 있어줘야 이 댄스곡은 좀 찌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띵띵띵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형이 메인 보컬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신지 컨디션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키를 맞춰보고 제가 맞으면 그 키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아무 말도 못해. 고음은 신지가 내니까. 자, 그러면 신지 저부터 신지 한번 신지. 해볼게요. 네. 키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신지가 리더 아니야? 지금 여기는 파 아니죠? 신지가 원래는 순정이 솔샵이에요. 맞아, 솔샵. 맞아. 근데 그게 18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댄스곡이 진짜 찌르는 게 없으면 살짝 밋밋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이겠네요. 아, 신지 없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얘기했네, 진짜. 예, 네, 안 들리게. 신지 없으니까 의견 잘 내네요. 그러네. 쭉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씨, 네. 그냥 키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네. 네. 편하게 쭉 가볼게요. 하나 불러봐. 네. 목상하지 않게. 네. 말은 쉽지. 음악 좋은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많이 다퉜지 그날들은 이젠 안녕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갈 거야 난 다시 웃을 거야 바람아 불어난 너를 데려가줘 하늘 내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저 끝까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아닙니까요? 네, 네, 잠깐. 네. 야, 신지야. 어우, 높아. 지금 좋은데. 어? 더 높여? 하지 마. 나는 키를 조금 한 반음 정도 올려서 좀 더 찌르는 듯한 이런 좀. 여기서 더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작곡가님 이거 뒤에 전조대잖아요. 맞아요, 전조대요. 전조가 돼, 반키가. 그럼 또 높아지는데? 아, 또 뒤에요? 네네, 마지막 사람. 또 올라가, 그러면. 노래도 모르네. 아무도 몰라. 노래를 안 들어봤는데. 아니, 잠깐만, 리더가. 아무도 모르네. 전조가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니까. 본인이 그걸 보니까. 니가 그걸 왜 불러? 저 노래 가이드 된 걸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죠. 근데 전조 뒤에 되는 걸 왜 몰라? 아니, 그니까, 사실 제 부분만 좀 많이. 아, 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고 거기서 좀 더 올리고 죽어요. 안 돼 형 이거 너무 힘들어. 아, 그래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올리는 거하고 안 올리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긴 한데. 아, 신지 참는다. 왜 자꾸 높이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형 죽고 좀 하라고. 좀 알았어. 그래 작곡가도 죽어요 이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불러볼게. 아, 그래 그래. 반을 더 올린다고 오빠가 생각을 해봐. 그래. 응, 오케이 오케이. 어우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영원한 사랑은 없어 눈물이 나겠지만 거기까지 바람아 불어 날 데려다 주렴 내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희지야 좀 더 올려보자 좀 더 너 할 수 있어 희지야 가자 거야, 저 끝까지 힘들어 라이브 어떻게 할 거야 틀렸어요. 운영은 된 것 같아요. 와! 신지야, 봐봐. 이거 좋잖아. 훨씬 낫잖아. 이거 작곡가님들도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데, 아무도? 바람아, 불어라, 너를 데려가줘, 하늘. 바람아, 불어, 날 데려다 주렴. 저 끝까지.
그래도 올라가는 건 대단하다 진짜. 근데 뒤에 저렇게 된다며. 그러니까 이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죠. 녹음할 땐 높여놓고 라이브 할 땐 방키 좀 내려서 라이브 이제 무대에 쓸 때를 하자. 그럼 네. 방키 낮췄다 소리 듣는 건 신지님이잖아요. 그게 싫어하더라고요. 당연히 싫을 것 같아요. 아, 그치. 능력 떨어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자꾸 타지 말지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라이브 안 오지. 그러니까 음원을 듣고 이걸 기대하고 왔는데 무대 위에서 낮추면은 뭐야? 그래, 뭐야? 기계로 한 거야? 23년 했다며. 우리보다 몰라. 아니, 근데 맞잖아, 맞다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내가 힘든 걸 생각해야지. 무대에서 소화하는, 직접 부르는 건 나니까. 가자, 이렇게. 그거 라이브 할 사람은 신지야. 아, 신지는 카메라 있어서 많이 참네. 가자, 이렇게. 독재자네. 형, 그래? 내가 봤을 때 그만 해야 될 것 같아. 역시. 이미 형만 한번 들었잖아. 여기서 계속 하면은 알지, 쟤 또. 그래, 목상하면 어떡해. 아무튼 CJ 이거 좋다. 너무 높은 것 같아. 완전 수고했어. 고생해. 괜찮아. 뭐가 자꾸 좋대. 형 붙었으면 또 꼼짝 못하네. 메이킹을 조금 어떻게 보면 올드한 스타일로 좀 닦긴 했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라이브 생각해야 되니까 좀 더 그 좀 너무 많지 않게 일단 들어봐야지. 일단 주세요. 네. 내일은 내일이래. 네, 이러시잖아. 오늘만 사는 거야. 오마이갓 날 두고 떠나가 버려도 버려진 채 남겨진 내 마음을 왜 외면한 채 저 멀리 멀리 날아가 저 멀리 더 멀리 가. 좋은데? 가! 이 부분이지? 저 멀리 저 멀리 가! 좀 더 올려. 더? 포인트 되게. 더? 가! 이렇게. 왜 이렇게 올리는 거 좋아하네. 아니 형 고음병 걸렸어. 무조건 다 올려야 되겠네. 아 내가 윤민수야. 계속 올려. 가요계 온난하네 저거. 계속 올리네. 텐션을 좀 올려서. 예. 왜 올리는 거야? 랩도 키 올려야 돼. 훨씬 더 포인트가 돼. 쫙 올려줘. 저 멀리 가! 저 멀리 멀리 날아가 저 멀리 저 멀리 와! 내가 목 잡고 있어. 저 멀리 저 멀리 와! 사람들이 듣다 웃을 것 같은데? 저 멀리 와! 오 좋아! 아 좋아 웃으나? 장난 아니야? 아이씨 백가도 목 아프지 그러면. 라이브 안 돼 이거? 저렇게 뒤집어 안 돼. 아 그래? 아 이거 신난데 이거 훨씬 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래, 아, 그래? 너무... 이 정도 좋아요? 내가 배려했다? 뭐를? 와. 뭘 배려한 거야, 이게? 무서워하네. 신지한테 한마디도 못하네. 이제 네 차례예요. 오케이. 네. 살아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라이브. 오케이, 한번 보여줘봐,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드디어 종민이 형 차례. 쎄쎄. 헙, 헙. 뭐. 댄스 보이니까 좀 업시켜야 돼. 정말 신기하게 노래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노래를 먹잖아요. 진짜 먹어. 다 안 뱉고. 맞아. 나만 들리면 됩니다. 브릿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살짝 발라드 같은 느낌으로 바뀌니까. 느낌으로. 와. 네. 감정 좀 넣어가지고. 감정 넣어요? 알겠습니다. 오빠가 잘 해줘야 내가 받아. 가볼게요. 기대가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왜? 트로트 아니야? 뭐야?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뭐야? 전부 그렇고. 와, 잘 나온다. 뭐야? 아, 노래를 잘 모르네. 야, 내가 진짜 주신 거 아니에요? 와, 연습 안 했어요? 본인 부분만 이야, 들었다고 했으면. 발라드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감정 넣은 거예요. 감정 좀 빼. 장난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그렇고 그래. 잠시만. 너무 잘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엄청 틀렸어? 올라갔어. 지가 올라갔잖아. 지가 올라갔다고? 지나가면. 지가 올라갔다고? 다시 해볼게요. 그럼 지를 내려야 돼, 내가? 네. 오케이. 운도 모르는구나.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아, 야, 너무 잘했어. 저거 너무 쳤잖아 하는 행동 아니에요? 신지 노래 계실인데, 이거?